자, 오늘 나눠준 자료 보시고 우선 어디부터 하냐면 신청 정보 나온 데 보겠습니다. 82페이지 펴보세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해가지고 거기 설명이 쭉 나오죠. 이거 보기 앞서서 그 다음 페이지쯤 넘어가면 85페이지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 양식을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등기 신청하려면 구두 신청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맨 위에 나온 게 뭐가 나왔죠? 부동산 표시가 나오지? 네,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이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1동 건물 표시와 전입은 건물 표시가 다 나오고 또 1차 된 대지권 표시와 대지권 종류와 비율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부동산 표시. 일체로 취급하니까. 첫째,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토지이냐, 건물이냐, 집합건물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거래한 가액이 써져 있죠. 실거래 가액이. 그리고 그 밑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 목적이 나와있지? 이걸 등기사항이라고 그래. 이런 건 반드시 써야 돼요. 몇월 며칠 매매. 즉, 계약일자가 언제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당사자로서 의무자 권리자. 항상 등기법상 매도인, 매수인 이게 아니고 뭐라고?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자는 다양하지?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의무자 누구라고 했지?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라고 했지. 설정자. 지금 다 까먹었지 또. 다시 헷갈리지? 근데 헷갈릴 게 뭐가 있어? 설정시.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설정시. 누가 권리자냐? 해당 권리권자라고 했잖아.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 이렇게 했잖아. 설정자. 지금 전세권 설정할 땐 여기 등기 의무자 하면 전세권 설정자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자 하면 전세권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면 매매 같으면 누가 의무자야? 매도인이야. 권리자 누구? 매수인이야. 여기 들어간다는. 근데 전부 다 의무자 권리자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 인적사항 다 나와 있죠? 권리자 인적사항 다 나와 있고. 그럼 넘어가시면 두 장을 이루었으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면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에서 이건 각각 실제로 세금 낸 거나 이거 구입한 매입한 거 이걸 전부 다 납부 번호나 그게 다 기록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의무자의 등기필정 별표하고 의무자의 등기필정부 찾았어요? 의무자의 등기필정부란 나오죠? 이게 바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자 즉 공동신청서 의무자의 등기필정부를 기록해야 돼요. 그때 부동산 고유번호를 써주고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라는 것은 등기 끝나면 항상 뭘 준다? 등기필정보가 나와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생길 때. 근데 여기서 등기필정보 양식이 여러분 94페이지 펴보세요. 그 등기를 마치면 이런 등기필정보를 받게 돼요. 그럼 거기 보면 등기필정보 및 완료통지라겠지?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채권자 대위신청은 뭘 안 만든다 했죠? 등기필정보 안 만든다 했지? 그때 뭐만 나와? 등기 완료통지만 가는 거야. 이거는 권리 신청한 사람이 명의자 됐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도 만들어주고 완료통지 동시에 한 거니까 등기필정보 및 완료통지가 된 거야. 거기 보면 권리자 인적사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 그 중간에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 보면 부착 기준서냐는데 보이지? 거기 보면 그 조그만 글 1년 번호 보이죠? 12자리의 영문과 아랍의 숫자로 이어진 1년 번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통장 비밀번호, 통장 번호 같은 거야. 그리고 비밀번호가 거기 50개가 주어졌지? 1번부터 50번까지 숫자가 있죠? 이거 등기 한 번일 때마다 한 번씩 쓰는 거야. 한 번 쓴 건 두 번 이상 못 씁니다. 그럼 부동산 하나에 50번 이상 등기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실험 한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한번 해보자. 우리 아파트 가지고 한번 여기 등기필정보 가지고 50번 어떻게 하나. 이번 달에 설정, 다음 달에 말소, 설정. 1년 해봤더니 한 12번은 끝났네? 5년 가까이 계속 설정, 말소. 비용 들어가는 거 계속 여기 설정이 들어가. 말소비 들어가고. 한번 연습해보니까 이거 거의 다 쓰더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앉는 이상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 50개 다 쓰면 다시 발급받아야 돼. 비밀번호는. 그리고 이 등기필정보는 분실했다고 재발급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등기필정보 완료통지라는 이 양식을 보시고 거기에서 고유번호하고 권리자 인적사항하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이걸 처분할 때 지금 방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청서에 쓴단 말이에요. 이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6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체크해놓으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자 개념도 항상 수시로 바뀐다 했지?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B는 취득할 땐 권리자지만 처분할 땐 다시 의무자 된단 말이야. 이렇게 취득할 땐 권리자요, 처분할 때 의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취득했다가 처분하려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즉 취득할 때 받았던 이 등기필 정보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걸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기필 정보란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첨부된 서면이 무엇인가 이걸 전부 다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신청한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지날 신청한다. 신청인을 쓰고 법무사가 대리를 땐 대리인 뭐 법무사 홍길동 써주고 그 다음에 등기소 표시 어느 어느 등기소 규정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이에요. 모든 등기할 땐 반드시 신청서를 내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다 양식이 있어서 거기다 채워넣어서 그냥 출력해서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 양식 한번 눈으로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과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나 그 다음에 특히 거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이런 게 중요한 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서 양식을 봤는데 우선 앞에 오면 다시 앞에 와서 자, 여긴 그런 말이 없는데 프린트를 먼저 봅니다. 이거 좀 빠져서 자 프린트를 보세요. 신청할 때 신청정보를 내는데 자 원칙 뭐라고 나왔지? 1건 1신청주의 원칙이다. 1건 1신청주의 원칙이다. 등기 한 건당 신청서 몇 개 낸다고? 한 개씩 낸다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 자 부동산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몇 개 했느냐 봤더니 자 A가 B한테 매매했는데 등기를 이전 등기 한 건 은행 대출 받았어. 근지상권 설정 등기 한 거 두 건을 나오래. 그럼 신청서 몇 개 내는 거예요? 자, 매매로나 이전 등기, 근지상권 설정 등기 두 개를 나오래. 신청서 몇 장 내라는 거예요? 두 장 내라니까. 건당 하나씩. 한 건당 하나씩 내는 거야.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1건 1신청주의 원칙이다.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일괄 신청. 일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건의 등기를 한 장의 신청서 내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이제 비유하면 자 A 소유 토지 건물이 있다. 그럼 이걸 등기한다면 전제가 B한테 팔았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매매했다면 건물은 세종시에 있어. 이 토지는 부산에 있어. 그럼 한 장을 낼 수 있어 없어? 없지. 등기도 다르니까. 첫째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면 같은 등기소에 내려면 일단 등기소가 같아야 돼. 그럼 관할 등기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을 내려면 조건이. 그래서 관할이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개 원인이 있어. 등기 원인 매매를 했다. 그럼 등기 원인 매매라면 원인이 일치해야 돼. 건물도 매매했고 토지도 매매했고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건물은 매매 토지는 증여 그러면 안 돼요. 원인이 달라지면. 또 자 이렇게 건물은 등기 목적이라는 게 있어.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뭐 소유권 이전 등기냐 저당권 설정이냐 뭐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 설정한다 그럼 한 장을 못 내. 등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관할 등기소 같고 원인도 같고 목적도 같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또 못 해. 즉 건물은 A가 B한테 팔았는데 토지는 A가 C한테 팔았어. 그럼 B한테 이전 등기하는 거 하나 C한테 이전 등기하는 거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법률 내용을 조문을 내보면 등기 원인과 목적과 관할 등 같으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 당사자까지 같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 당사자 다르면 일괄 신청 못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47조의 규칙에 가면 공동담보라든가 경매나 공매에 따른 경우 일괄 촉탁이라든가 일괄 신청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이거. 요 조건이 안 맞아도. 그래서 일괄 신청의 기본 개념은 여러 건의 등기를 한 장의 신청서 내는 걸 말하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춰야 된다. 첫째보다 관할이 같고 등기 원인이 같고 등기 목적도 같다는 전제인데 여기 뭐도 같다? 당사자도 같다는 전제에서 일괄 신청이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 신청이 흔히 있을 것 같아? 드물 것 같아? 그럼 보세요.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이게 단독주택이야. 그럼 토지 건물이 세종시에 있는 이 종촌동, 세종시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이 종촌동에 있어. 여기에 있는 토지 건물도 물론 도로명주도 따로 있겠지만 이 토지 건물이 위에 다 있어. 그럼 이 토지 건물 내가 B한테 팔았어. 관할 등기소, 세종 등기소. 그다음에 일치하지? 두 개 팔았으니까 매매. 건물도 매매, 토지도 매매. 일치하지? 등기 목적 이것도 이전, 이것도 이전. 수익권 이전 똑같지? 당사자, 의무자 원자 똑같지. 일괄 신청 하야 하네.
호지. 그러니까 이런 단독주택이라는 걸할 때, 우리 주택만 사는 경우 있습니까? 대부분 땅도 같이 사지. 건물 살때 나는 그 땅은 안 팔고 건물만 살게. 이러면 나중에 이 땅 주인이 뭐 철거라면 철거할 거야, 뭘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토지 건물 같이 움직이니까 아파트 같은 게 아닌 일반 거는 전부 다 일괄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장으로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두 건이지만 토지 건물 별개 부동산이라 원래 두 건을 해야 되는데 일괄 신청 요건 갖추니까 한 장을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 말고 개념 알아두고 그다음 방문 신청 시는 전자 신청할 땐 예,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데 방문 신청할 땐 신청인이 이 신청서를 출력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영란인 하거나 서명해야 돼. 근데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김영란인 서명 이게 어떤 거 차이가 있어요? 김영란인 하거나 서명 이거 선택을 하고 오는 것도 됐지만 굳이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여기서 김영란인이 중요할 것 같아 서명이 중요할 것 같아. 김영란인 말이 뭐야 그럼? 이름이 쓰여 있고 도장 찍었다는 거야. 서명은 뭐야? 예, 네, 이름을 스스로 썼다는 거야. 그 일반 저 은행하고 저 개념이 달라요. 은행은 이 자필 이름 쓰고 거기다 또 서명 돌아오는데 그런 거는 자필로 쓴 게 서명이야. 자기 이름 스스로 쓴 게 서명이야.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홍길동이나 뭐 이렇게 써놓고 홍길동이야. 이게 서명이라면 이러면 등기소에서 알아보지 못해. 자기 자필로 이름을 글자 알아보게 쓰는 거예요. 그럼 김영란 하나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서명은 중요성이 조금 있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김영란이 뭐야? 중요성이 있는 등기야.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일반적인 것과 다른 개념은 서명 얼마든지 우이주해도 할 수 있어. 근데 서명을 우이주하면 등기와 심사 권한이 없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중요한 등기 이름 김영이란 건 자기 안 써도 워드로 치거나 고문으로 찍거나 출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타이프로 치거나. 그리고 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등기 김영란인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명하는데 그럼 중요하냐 않느냐는 누가 판단하냐.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정 등기 규칙에 가면 이것은 60조의 인감증명이 들어가면 중요한 등기야. 인감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결국 이건 뭐냐? 김영란이란다 인감이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서명 인감이 없는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감증명이 들어가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신청정보의 필요적 정보란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반드시 써야 돼? 아까 부동산 표시, 등기상, 신청인, 당사자 표시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의미가 등기필 정보 같은 거 있었지? 이런 걸 필요적 정보라고 그래. 있어야 되는데 빠지면 각하 등기를 안 해줘.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약정을 하느냐는 임의적이지만 이것도 아무거나 약정하면 안 됩니다. 법률에서 허용되는 걸 약정해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대표적인 것이 환매기간이나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나 권리소멸 약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임의적 정보서 언급되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각종 등기멸로 특수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필요적 정보를 암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하면 전세금 알았어요? 그런 것들은 임의 저희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과 범위 뭐 전세금 뭐 이런 게 있을 때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그 전세금 같은 게 들어가지만 무엇은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다. 또 저당권에서 채권에는 반드시 들어가지만 이자 약정은 임의적이다. 이런 게 각종 등기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요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고 그래서 그건 이따 책에서 간단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인이란 말을 좀 알아요. 간인. 간인은 이 지금 아까 봤듯이 신청서 두 장이죠. 두 장이면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간인은 두 페이지가 연결됐기 때문에 중간에 도장 찍은 걸 말해. 김아무개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찍. 간인했다는 간인. 중간에 도장을 찍었어.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김씨가 도장 안 걸어서 서명했다 그러면 여기 김아무개 이렇게 연결 서명,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돼. 이게 간인이에요. 간인은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다 간인하는 게 아니야. 이게 계약서 다르죠. 예를 들어 매도인이 여러 명, 매수인 여러 명이다. 그럼 어떡하냐. 각 당사자 중 1인씩만 간인하면 돼. 알았어요? 각 당사자 1인. 전원이 난인할 필요 없다는 거. 각 당사자 중 1인. 그리고 이 간인과 달리 글자를 바꾸는 걸 보라고 정정.
정정할 때 예를 들어 매매 대금 얼마야? 그럼 1억 원이라고 썼어. 이렇게 썼는데 2억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럼 지우야 돼 이거. 지우고 여기다 2억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당사자 4명이야. 그럼 여기다 전원 A도장, B도장, C도장 4명 전원의 도장 다 찍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정정인은 전원 날인하는 거지만 간인은 각 당사정 1인만 날인해도 된다. 이것은 등기 신청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약서는 다 전원 날인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고 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책에선 82페이지 와보세요. 뭐 특별히 많이 알 게 없으니까 요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건데 거기 신청 정보 관련해서 필요사항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첫째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오른쪽에 와보면 등기 원인과 날짜, 등기 목적, 관할 등기소 표시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여긴 표시가 안 됐는데 일단은 공동신청사건에서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임의적 정보를 보시면 임의적 정보 자 임의적 정보는 첫 번째 주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했지. 그리고 약정을 하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물어보면 맨 밑에 환매 특약 등기 관련해서 환매 기간 밑줄 치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권리소멸 약정 있죠? 여기 없으면 공유물 불분할 특약 그 리을에 나오지? 그리고 그 밑에 도표에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나온 게 있죠? 여기선 거꾸로 필요적 정보를 나중에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 필요적인 걸 빼고 다 임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 등기할 때는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써라. 그럼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야. 지역권일 땐 유역지 생역지 표시와 목적 범위 전세권에선 전세금과 전세권의 범위 이거 빼는 거 나머지는 임의적이야. 이렇게 오히려 필요적인 걸 한두 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정보 내용을 간단히 봤어요. 신청정보 복잡히 볼 게 없습니다. 신청정보 반드시 낸다. 근데 원칙보다 한 건은 하나씩 내라. 일건 인실청주의다. 근데 뭐다? 예외가 일괄 신청 예외가 있다. 필요적 정보는 빠지면 등기 안 되지만 각하되지만 임의적 정보는 등기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신청서에 신청인이 김영란이라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간인은 각 당사자 중 1인만 해도 된다. 정정인은 전원 날인해야 된다.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증명 정보입니다. 원인 증명 정보. 자 등기 신청을 하면 요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고 뭘 낸다? 원인 증명 정보.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여기 있는 걸 다 증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만약 배경에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뭐냐?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했다면 계약. 어떤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니까 등기 신청한다는 거야. 등기 신청. 그러면 여기 등기 신청서를 낼 때 즉 신청 정보를 신청 정보를 내는데 이걸 낼 때 이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다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그래서 이걸 뭐로써? 첨부 정보로써. 이걸 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신청 정보 양식 한번 보세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 정보 바로 다음 전 페이지 보면 85페이지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서 양식이 나올 때 자 부동산 표시를 했어요. 부동산 표시를.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구분 건물, 구분 건물 이렇게 다 썼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 표시 뭘 한다고? 다 증명해야 돼 여기다. 부동산 표시 뭐로 증명해? 아니야. 계약서가 증명문서가 아니야. 부동산을 썼으면 토지 썼어. 그럼 뭐야? 토지 대장을 내야 돼.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내야 돼. 이렇게 집합 건물도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야 되는 거야. 자 부동산 표시 입증 사실관계 기준이 어디라고 얘기해줬죠? 대장이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 처음에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대장과 등기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를 입증한 서류보다 대장이야. 대장 정보를 내야 돼. 그래서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이런 거 다 첨부하게 돼 있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등기사항 중에 등기 원인과 날짜가 나와있지? 그럼 몇월 며칠 매매라고 썼어. 그럼 원인이 뭐야? 매매지. 그럼 뭘 내야 돼?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있으니까 이 원인을 썼으니까 매매계약서 내야 돼. 또 매매라면 거래신고필증 첨부하는 거예요. 거래신고 반드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당사자가 의무자 권자 나오지. 의무자 인적사항 권자 인적사항 나오지?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의무자 인적사항 증명하려면 뭘 해? 그런데 의무자는 기존에 등기 뒤에 올라가 있던 사람인데
주소로 이사 다녔으면 변동내역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을 내야 돼. 주소 변동내역이 나와 있는 초본을. 권리자는 현재 주소 어딘지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등부 한 통 내면 돼. 이거 다 증명하라는 거죠. 모든 거 다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 여기에 쓴 내용 다 증명, 입증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세금 낸 거 다 입증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거기 예, 그 신고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 그 납부 번호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당연히 의무자, 여기 누구야? 매도인 같으면 이 사람이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걸 첨부해야 돼요. 이렇게 신청 정보에 기록된 건 전부 다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신청 정보 아까 이거 봤고 첨부 정보 중에 중요한 게 뭐라겠냐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전에 얘기해줬죠? 토지 대상이 중요 그건 별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건 등기 관련해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 입증한 서류가 중요하다 했지. 의무의 진정성. 자 등기 진정성이란 건 뭐라 했지? 의무자의 친위. 그래서 등기 진정성을 보장시키는 장치가 뭐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일단 절차상 공동 신청을 하겠잖아. 공동 신청.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 함께 오라고 했지. 두 번째,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을 증명하라고 했지. 원인 증명 정보는 대부분 계약서라고 했어요. 대부분 계약서가 주종을 이룹니다. 계약서가 대부분이다. 그럼 계약서는 혼자 만듭니까? 서로 반대방의 의사 합치가 계약이지? 그러니까 이런 매도인이나 이런 사람 반드시 관여돼 있어야 돼. 이거 내라는 거야. 계약이 이행됐으면 매매 같으면 돈을 다 주면 이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 또 전세권 설정할 때도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면 전세권 등기에 필요한 뭘 줘야 돼? 이 사람 등기필 정보 인감 줘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라. 등기필 정보를 내는 이유는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것만 가지고 믿지 못한다 했지? 이 사람이 집에 훔쳐올 수도 있어. 몰래. 그럼 이게 뭐야? 이 사람 인감 가져라는 거. 인감 증명. 누구 의무자 인감 증명. 이게 중요한 문서예요. 이런 거예요. 진정성. 매매 같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직접 의무자가 권리자 인적사항을 자필로 써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있는 내용을 써줘야 되고 이 B의 현재 도로명 주소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보정나버려.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야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여기 첨부 정보 중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의무자가 직접 가야 되니까 못 가면 우임장 가지고 가야지. 우임장. 인감 첨부된 인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보통 등기는 이제 이렇게 출석할 때 등기증 대리권을 법무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법무사들이 우임장 다 받아서 내죠. 자 그럼 거기 첫째 원인 증명 정보 여기 나오지. 원인. 요 원인. 자 연기가 나니까 불이 났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원인. 계약 있으면 증명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다시 우리 프린트물 간단히만 보세요. 우리 최소한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책은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읽다 질려버리겠어요. 자, 원인 증명 정보 각종 계약서 주종을 이루는데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서 아니라도 지금은 원인 증명 정보의 개념이 넓어졌어. 왜 그러냐? 등기 필증지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등기 필증이 있을 때는 원인 증명 정보는 굉장히 엄격했어. 왜? 원인 증명 정보를 가지고 등기 필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등기 필증으로 바뀌다 보니까 반드시 계약서만이 원인 증명 정보는 아니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종 계약서에 되고 원본 자체지 사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증명 정보나 주민등록 정보나 대장 정보 등도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건물 증축했다? 그럼 대장 등을 가져라는 거야. 주소 변경했다? 주민 등본을 가져라는 거야. 이것들은 계약서는 아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등기필증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도가 새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원인증명정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검인제도에 관련된 건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겁니다. 출제했던 것 중에 이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증명정보의 기본 개념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검인제도는 자 지금도 현재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뭐냐면 검인계약서를 가져오는 건데 이것은 조건이 특별조치법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해야 돼. 계약. 그래서 등기 원인이 계약일 것.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래야 된다. 등기 목적. 그래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때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검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왜 검인을 받으라 했느냐? 미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이걸 보면 세금을 빼먹어 탈세, 막고 투기를 억제하려고 국가, 즉 행정청에서 국가가 직접 개인간 거래를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검인 대상이 되는 건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돼. 어떤 거? 계약을 원인환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야 돼. 계약을 원인환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야 돼. 거기 다 써져 있어. 쓰지 마세요. 그림 안 나와 있어. 내가 써놨는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 계약이 아니라면 이전 등기하더라도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계약이더라도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아니야. 어떤 거 수용으로 인한 이전,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계약이 아니잖아. 그럼 검인 대상이 아니야. 그럼 계약인데 검인 또 안 받는 게 있어. 뭐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에 또 저당권 설정 등기에 다 계약이지. 근데 검인 대상이 아니야 이런 거. 소유권 이전 가등기 검인 안 받아.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헷갈리죠.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 검인 필요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겨. 도대체 이건 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첫째, 검인 필요성이 없어져. 어떻게 해서? 탈세나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일방 당사자 누구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야, 얘들이. 일방 당사 당사자였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계약 내용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지가 알고 내가 세종시 땅을 내가 샀는데 세종시가 난 모르는데 왜 몰랐더니 검인 안 받아서 말이 돼? 지가 계약해놓고 자신이 당사자니까 내용 다 파악했다는 거야. 그리고 탈세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인을 의제 검인 받은 거로 본다. 검인을 의제하는 제도가 있어. 의제 간주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국토개혁에 관한 법률에 가면 국토법에 가면 뭐가 나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공인중개사법에 가보니까 거래 신고했더니 중개사법에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면 이런 경우 있다면 했다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이런 게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거래신고 필증 등을 첨부하면 검인 의제돼. 왜 그렇다? 검인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어. 더 특수한 절차를 거쳤어. 검인은 형식적 심사. 가서 그냥 도장만 찍어가지고 사본만 갖다 놓고 이런 게 있었다고 알려만 주는 정도지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아.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면 이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나중에 어떤 자금 계획이나 어떻게 할 건가 다 써놔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검인이 한 초등학교 졸업증밖에 안 돼. 알았어요? 이건 대학 졸업증이야. 그럼 대학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이 한감은 안 돼요. 그거는 어디 회사 입사했더니 대학 졸업증 학력 증명 가져와. 대학 증명 대학 졸업증 갖다 줬더니 다음 날 인사 담당이 초등학교 졸업증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최종 학력만 증명했는데. 그럼 여기 대학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으니까 대학 나왔지. 그 정도. 이거는 검인 계약서는 그렇게 간단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이 속에 뭐야? 검인은 다 포함된 거로 본다는 거야. 대학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나온 거로 보겠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되는 건 이것만 계약으로 이전 등기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건데 사실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의 대부분이 어떤 계약일 것 같아? 계약이 대부분이 어떤 계약일 것 같아? 예? 매매지.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아빠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따고 오픈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앉아 있었더니 지나가는 사람 떠오더니 제가 아파트 세 채 있는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세요. 자 증여입니다. 아무나 자꾸 주세요.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눈 10년 죽을 때까지 해도 별로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한 등기원이 대부분이 매매란 말이야. 증여나 교환도 있지만 증여 같은 건 가족관계서나 증여세 내고 그냥 너 미리 사전에 주겠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대부분 유상계약 매매라면 자 한 대부분이 매매로 갔어. 그럼 매매라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가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라. 이제 기간도 바뀌었어. 60일, 30일로. 자, 30일에 해라. 잔금 한 3개월 후 잡았어도 30일에 해야 돼. 안 하면 과태료 먹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그럼 어떻게 돼? 미리 신고해놓고 나중에 변동되면 변경시키고 다 해야 돼. 30일 내에 무조건 신고 해놔야 돼. 그래야 아, 처벌 안 받아요. 과태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잔금에서 역산해서 실무하다 보면 이렇게 좀 그냥 늦어도록 하는데 이게 안 될 때 가끔 있어요. 제가 한 그분도 지금 저 당진시에 중개협회 회장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2008년이나 9년도 이때 가르쳤던 분인데 언제 연락 왔어. 거래신고를 안 해가지고 크게 큰일 났다는 거야. 아니 그럼 잔금도 이렇게 하면 된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매도인이 회사 법인 토지를 파는데 12월 그해 말일까지 팔아야 과태료가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계약했는데 잔금일자에서 다음에 2월 말인가 3월 초였었어. 근데 그때 잡으려고 보니까 이미 한참 지나가지고 그걸 거꾸로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걸 역산하려면 당신이 손해배상 매매가액이 커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몇 억 나와. 그걸 당신 부담하라는 거야. 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과태료 먹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 신고가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 생길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무조건 30일에 신고부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변경 신고더라도. 그 날짜, 딱 신고한 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마음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을 때는 뭐 잔금을 한 35일로 잡혔다. 근데 계약 시 해놓고 깜빡 잊고 있다 보니까 35일, 거래 신고 안 됐네? 오늘 올라와 보니까 30일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그날로부터 거꾸로 해서 그냥 전에 아무나 잡아서 계약자 잡고 이렇게 해서 신고하면 돼.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일단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적인 얘기고 자 대부분이 매매로 간다 했지? 그럼 어디로 가? 거래 신고로 가니까 굳이 검인 받을 이유가 거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근데 굳이 매매하면 증여했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증여 이거 미리 줄게. 증여. 증여했다. 이전에 해주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검인 받아야 돼. 계약서 가지고 와서. 그럼 검인 제도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안 없어져서 이거보다 강화된 제도 움직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서류를 안 줘.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고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나중에 판결 받았어. 판결 받아서 등기하려고 그랬다. 그럼 이때 검인을 받아야 될까 안 받을까? 판결 받았다.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판결은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 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서 사법부 소속. 이건 사법부야. 행정부가 아니라. 그럼 여기 행정부에 가서 이 검인 받는 것은 탈세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검인 받으라는 거야. 개인의 거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국가 관여해 보겠다는 거야. 무슨 계약이 있는지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법부에 간 건 왜 갔어? 탈세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에 간 거야? 상대방이 협조 안 해주니까 공동신청 못하니까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려고 한 거지? 그럼 여기 세종시장이 내가 법원에서 판결받은 거 알아 몰라? 전혀 이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그럼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검인 대상이라면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어디다?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취지가 다르다 하는 거야. 취지가 전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실수하니까 이런 걸 골라서 시험 문제 되는 거예요. 판결받은 경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한다든가. 뭐 해야 돼?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그럼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는다 했잖아. 근데 보통 토지 거래할 때 그 지상의 건물 내역을 다 거기 기록, 지장물, 그 토지에 무엇이 있고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 행정청에서 허가받는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그거 다 심사했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하더라도 검인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을 했느냐? 무허가 건물 매매했어. 매매. 매매지. 이전 등기 해줘야지. 대상이 뭐라고?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 매매 계약했으면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무허가 건물 매매에서 건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허가 여부는 자 여기 왜 이걸 그려놨어? 검인 대상은 요때만 검인 받는다 했지. 언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검인 받는다 했지. 계약의 대상이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받은 건물이든 이건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떤 조건? 계약을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다. 그럼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라. 알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답을 다 쳐놨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서 자 보면 경매나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전에 이거 다 여러분 골라 있는 다 답을 쳐서 검인 대상 아니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두 번째, 토지 거래허가증을 받았거나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검인 대상이 아니다? 왜? 대학 졸업증을 냈으니까 초등학교 나왔다.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 매매했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왜?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하니까 검인 대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결에 이전 등기합니다. 뭐 이행 판결 받았지? 법원에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매매 예약행 수익권 이전 가등기합니다. 뭐야? 계약을 오늘 예약도 계약이야. 가등기에. 그럼 수익권 이전 등기가 아니지.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전 등기잖아. 검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보신 게 어디냐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책, 간단히 체크하고 끝냅니다. 자, 오징어 잠시 쉬겠어요. 자, 87페이지에 보면, 원인 증명 정보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법률 행위나 권리 변동 원인인 법률 행위나 기타 법률 사실 증명하는 서면이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각종 요건이 들어가는데, 그 요건 적격성에서는 이게 요건이 완화됐다는 거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 검인계약서가 나오지. 여기서 뭐 형식적 심사주 이런 것은 전부 다 중개사법과 겹치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볼 필요가 없고, 검인을 요하는 경우 요하지 않은 경우 도피가 있지. 그게 바로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다 이거 올 일이 이거 다 암기해. 이거 딱 보면, 자, 계약으로 이전 등기할 때 받으라고 했어요. 계약이 아니면 안 받고, 이전이 아니면 안 받고, 계약이거나 이전 등기여도 받을 필요 없는 이런 조건이라면 일방 당사자가 검인권자라면 받을 필요 없고, 검인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받을 필요 없고. 이게 논리적으로 다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이거 다 하겠어.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봐, 상속 계약이 아니지, 수용 아니지, 진정명예회복 이것도 아니지. 판례가 법률 규정에 의한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해당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준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90페이지. 자, 그 기출 문제 그거 하나만 간단히 보고선 체크합니다. 자, 요걸 알면 이제 답은 끝나는 거야. 보세요. 옳은 걸 찾으라겠어. 원인 증서가 집행인 판결서인 경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라 그랬어? 판결서도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받아야지 당연히.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신탁해지 약정서, 계약서지. 이걸 원인 서면으로 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계약으로는 이전 등기 하는데 당연히 검인 대상이 되잖아. 그 다음 매매 계약 해제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시 원인 증서인 매매 계약서 해제 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계약을 가지고. 뭐 했다고?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라고? 지금 말소 등기야. 이전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받을 필요 없다 했잖아. 이전 등기 아니라 말소 등기 한다니까 지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동일지번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건물 받아. 자, 허가를 받았다겠지? 허가 대학 졸업증 첨부됐지? 건물 받을 필요가 없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내용을 듣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응용 한번 해보고, 아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 기본 틀을 파악하면 공부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무슨 말이 이렇게 암기할 게 많고 막 이거냐 저거냐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증명 정보까지 봤고요. 이제 등기필 정보 요 문제부터 조금 쉬었다 할게요.